그러면 진영서 시리딩이 붙습니다. 시리딩 선수, 야 진짜 사용한다면 64결이라고 했나? 64결은 이게, 야 이건 정말 세월이 한 세월이에요. 네, 네, 그렇죠. 아기가 어린이가 되는 시절이 그런 세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지금 이지호 감독이 결혼하고 해놨고, 아 정말 정말 긴 세월이라 말이죠. 이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영 선수, 자 보내도 되겠습니다만 나가서 우승도 하고 금메달도 다 땄는데 정말 잘했던 그 선수들을 알아. 8월 9월 전 거대했던 진영수가 진짜로 타이틀에 나왔거든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앨범 차리고 우승자 진영수가 돼야죠. 네, 에버스타리그 2007, 자 8강 최종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자 보라색 테란이네요. 자 보라색 테란 신혜등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신혜등 선수 보라색 테란이고요. 자 이에 맞서는 진영 선수는 파란색 테란입니다. 아래쪽이에요. 네, 지금 신혜등 선수가 전략적인 빌드를 들고 나오면서 일단은 네. 센터 쪽의 배럭을 통해서 초반 압박을 보여주려는 거고요. 네, S가 빨리 움직여서 벌써 반까지 가고 있어요. 예, 예, 역시 블루스톰에서 강력한 진영 선수를 상대로 뭔가 네. 초반에 승부를 거는 수를 들고 나왔어요. 특히나 진영 선수의 최근 어떤 그 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항상 하던 플레이, 아하. 무난한 플레이, 예, 이런 플레이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또 같이 들고 난다면 신인 선수에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SB가 정말 지금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예, SB가 예, 신인 선수의 본진 안까지 들어왔죠? 네. 근데 사실 이런 플레이가 안 나오던 게 아니에요. 이런 플레이를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정찰이 빨라야 되는데 지금! 네, 정찰! 정찰! 자, 본진 정찰! 정찰했죠! 예! 지겹소! 자, 예. 자 전진배를 봤어요. 전진배를 보기! 그렇죠. 예, 진영 선수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전략가 신인승이고 거기다가 진영수가 6승 1패 대퇴전 3전 3승 공식전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에서 신인 선수가 평범하게 한 비가 네. 없다는 거죠. 야, 어떻게 보면 좀 더 지어진 상황에서 갔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신인 선수가 준비해온 예, 전진 배럭 스플레이가 실패하면서 진영 선수가 기세 일단 첫 스타트를 끊고 시작을 합니다. 아, 네, 물론 이 맵에서 초반 타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대비를 막았습니다만 너무 쉽게 네. 노출됐는데요. 이 차이가 지금 자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베럭스를 들어가고 있고 게스까지 들어가는데 신인 선수는 베럭스도 못 찍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지금 그 이 여기 그 진영 선수 진영에 지어진 게스는 신인 선수가 지은 거죠. 공격적 게스예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빨리 정찰 간 만큼 같은 동족전에서 신인 선수는 그래도 뭔가 피해를 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가 있는 네, 거죠. 어차피 뭐 취소를 함으로 인해서 뭐 75회 미네라는 이제 돌려받기는 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손해를 좀 감수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리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게스러시라도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 진영 선수가 게스 폭발입니다. 네. 예. 신인 선수가 아무튼 작전을 바꿨기 때문에 데미지를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그 진영 선수가 조개 빠른 정찰을 통해서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기를 져선 안 되는 겁니다. 진영 선수 네,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빠른 타이밍에서 SCB를 출발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상황에서 이거를 끝까지 쫓아내고 네. 그 중에 잡은 거죠. 네. 첫 출발부터 신인 선수에게 계속 펀치 날리는데요. 진영 선수 네. 지금 60몇 개월 만에 지금 4강 가야 되는 신인 선수가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어요. 네, 네. 신인 선수의 그런 플레이는 미리 다 예견되어 있어서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그 태태전에서 전진바락을 하더라도 전진바락을 하는 위치가 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영수는 바로 여기에 올 줄 네. 알았어라고 바로 처음에 글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 확실히 이기기 위해서 진영 선수는 어쨌든 유리한 어떤 그 심리전에서 원팩 더블 커맨드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앞서 나가겠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펼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빌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초반 작전은 막혔습니다만 신인 선수 뭐 그 이후에 차분 이렇게 자 포인트를 만회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진영 선수 한번 들어가 보자. SB 한겨 말이 두 기를 동원했어요. 네, 오늘 진영 선수가 상당히 터프하게 공격적인데요. 네. 저 어디까지 일단 뭐 딴 포인트 네. 있으니까 자신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전진 배럭 실패에서부터 계속 누적이 네. 된다는 겁니다. 백톤 타이밍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승에게 지면은
네, 내 멀티 지역에 센터가 지어지거든요. 어쨌건 조금이라도 유리한 면이 있고 이럴 때는 강력하게 응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예. 도망가다가도 마린보이드가 바로 막다 잡죠. 진영 선수의 진영 선수의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요. 컨트롤 수비 예술입니다. 진영선 오늘 준비 잘 되겠는데요. 필 받은 느낌이에요. 네. 진영 선수. 네, 네, 모든 면에서 조금이라도 응징할 만한 대상, 네, 빌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응징을 해주면서 도발을 해주면서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네. 요즘은 자 이제 신인 선수가 따라갑니다만 그 전에. 초반 작전 이후에도 계속 데미지가 누적되었죠. 그렇죠. 사소한 거지만 한두 개, 세 개씩 계속 누적이 됐을 경우에 대등한 실력이라면 더욱더 격차가 벌어지는 네. 거거든요. 어차피 초반에 막 큰 데미지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게 큰 데미지예요. 네. 그렇죠.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단칼에 그 빈틈을 끊어내는 진영수인데 오! 아 예. 안마랑이 보내는 거고요. 네. 네. 자, 팩토리 두 개째 찍고 있는 모습 보였고요. 안마랑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흥분했어요. 지금, 네, 지금도 보시면 물론 신인 선수도 안마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한 개 이 소수 유닛에 이렇게 타격 누적되어 있어요. 네, 안마랑 또 못 가져와요. 그렇죠. 계속 찢어져요. 네, 벌쳐 대 벌쳐도 이제 같은 유닛이기 때문에 먼저 때린 유닛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얘 맞다가 신인승이 도망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짓고 있는 SCB를 없앤 플레이. 그렇죠. 좋았죠. 예. 이런 상황에서의 레이스. 아 물론 지금 아모리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레이스가 얼마만큼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앞마당의 격차가 지금 너무 납니다. 예, 예 그러나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신희승 선수의 초반 정찰 실패 그 극도로 빠른 타이밍에 SCB 나갔으니까 자원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로 말미암아 진영 선수가 완전히 압승하는 분위기로 보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신희승 같았으면 이러면은 그냥 무너집니다. 네. 아무것도 못해보고 무너집니다. 네. 그러나 최현성을 네, 상대로 그렇게 엄청난 역전승을 일궈낸 신희승을 생각하면 요즘 신희승은 후반전도 약하지가 않거든요. 아 근데 지금 레이스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이 레이스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네 지금 벌초가 저렇게만 하면 레이스 피해를 당해봤자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네. 역으로 본질이 털릴 수가 있습니다. 벌초 다 들어가면 벌초 숫자가 배가 차이가 나요. 레이스 하나가 SB 몇 개나 때려잡겠습니까. 정말 전체 붙죠. 오늘 경기는 진영 선수의 압도적인 네, 네. 예 완전히 지금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도팩이 완성됐어요 지금 진영수는. 네, 신희승 선수가 뭐랄까요? 예, 예, 예 완전히 이길 생각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이기려면은 좀 대가를 좀 치르고 힘들게 이겨야 돼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영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PP가 들어왔습니다. 자 PP가 들어왔어요. 진영 자, 선수의 PP죠. 네, 진영 선수의 경기 중단 요청인데요. 뭐 일단 이 분위기상 그뭐 지지가 나오는 거냐 해서 막 환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워낙... 진영수의 PP 선언 그 그렇죠. 요청이었어요. 상황 자체가 워낙 그 진영 선수가 거의 어떤 그 승부를 결정짓는 예, 확실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PP 중단 요청입니다. 네. 그 이 웬만큼 그 뭐 컨트롤에 조금 그 좀 뻑뻑함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정도라면 지금 엄청나게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영 선수가 굳이 이 경기 중단 요청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뭔가 경기를 진행하는 데서 더 치명적인 네. 아무래도 어떤 사운드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예.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네. 아, 뭐, 그, 공식적인, 그, 이야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그 진행 요원의 말에 따르면, 뭐, 사운드 부분에. 그렇죠. 좀 어려움이 좀 있나 네. 봐요. 유닛의 어떤 그 공격 소리가 안 들려서 진영 선수가, 게임 중단 요청을 한 겁니다. 네. 지금 김상훈 주심이 이제 같이 경기석으로 들어가서, 지금 상황을 체크하고 있으니, 뭐, 곧 결과와 함께. 기회가 된다면 심판의 예. 말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상대 유닛을 공격을 했는데 내 유닛이 그 유닛을 공격을 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면 이거는 예, 경기에 영향이 있긴 있죠. 네. 예. 자, 경기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진영 선수가 초반에 그 이점을 뭐 꾸준히 살려서 격차를 거의 뭐 상대편을 코너로 몰아넣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가 막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레이스가 유일한 변수가 됐습니다만 그 레이스가 활약할 그 틈에 이런 어떤 벌처의 난입 더욱더 지금 격차를 벌이고 있는 진영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자, 그런데 진영 선수가 먼저 경기 잠시 중단 요청을 했고 그래서
아, 심판이 지금 진행 요원과 함께 지금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의 첫 경기, 아, 신희승 진영수의 대결, 블루스톰에서 경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 초반에 신희승 선수가 상대편의 그 본진 안쪽에 아, 피럭스를 짓는 그 전진 플레이를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아, 진영 선수가 아, 본진 쪽 아, 정찰을 철저함으로써 상대편의 초반 작전을 무력화시키고 아, 바로 그냥 뭐 소수 병력입니다만 그냥 들어가서 타격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제 대규모 병력이 벌써 8개 정도가 지금 난입한 상황이었어요. 네, 물론 그 신인 선수의 어떤 전략적인 실패가 이런 경기로 연결이 됐겠으면 말이죠. 네. 아, 지금 그 김상훈 주심이 아, 진영수 선수의 경기 중단 요청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죠. 경기 중에 진영수 선수의 컴퓨터 쪽에 사운드 잭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갑자기 사운드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보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대로 경기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심판의 판단에 따르면 이제 경기를 계속 진행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어떤 뭐 접촉 쪽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예. 네. 자, 뭐 심판의 공식적인 판단이 나온 만큼 이제 곧 경기가 카운트다운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진영 선수가 유리한 상황인 것은 맞겠습니다만 아직 뭐 경기는 다 끝난 상황이 아니에요. 자, 심판이 카운트다운 하고 있어요. 5초, 3초, 3초, 2초, 1초. 네, 소개됐습니다. 자, 아, 이거는 앞선 그 누적된 격차보다도 더 큰 패입니다. 네, 그럼요. 네, 이 정도면 거의 경기가 끝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죠. 예. 팩토리 앞에 46개. 네. 이거는 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신인 선수가 조금이라도 이 벌처를 막아내려면은 같은 벌처를 뽑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뭐 마인까지 매설을 했으니 뭐. 아, 신인 선수가 글쎄요 자신이 걸어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 초반에 작전 노출 이것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진영수로 계속 2탄 앞도 이제 골리앗으로 체제까지. 네. 전환이 됐어요. 무엇보다 진영 선수의 어떤 그 주무기는 그냥 송곳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정말 야 아주 그 난도질에. 네. 가까운 예, 어떤 공격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당하긴 했습니다만 신인수 선수도 생각보다는 레이스로 SCV를 많이 잡았네요. 극히 나했어요. 네. 그 레이스가. 아, 자, 그러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아 이거 뭐 한 경기야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을 때까지 아 그래 우리 이번 경기도 어렵겠지만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다가 됐다 다음 경기 이기면 된다 그 느낌 들면 바로 지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궁지에 몰려있는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잘 알고서 그 상대방의 약점에 해당하는 곳에 그 급소를 신선수 한번 확 찔러봤는데 이리 공격할 줄 알고 있었어 라는 듯 손목을 잡고 땅바닥에 확 넘어뜨린 그 모습이죠 지금 진영 선수의 모습은. 네. 아, 진영 선수 특히 블루스톰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종족 싸움도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그 전진 러시의 성공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시도를 하긴 했을 때 지는 그렇죠. 진영 선수에게 필요했던 게 이런 겁니다. 좀 더 초반에 꼼꼼함 항상 하던 대로 플레이하는 게 아닌 그런 어떤 그 꼼꼼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대승을 거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였죠. 첫 번째 경기는 신인 선수가 페르소나에서